의사이자 의대 교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CEO, 그리고 경영학 교수까지 네 개의 직업을 가진 카이스트 안철수 교수는 지금은 컨버전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A자형 인재상이 컨버전스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A는 사람 인자와 그 사이 가교 같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즉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이 있는 각 개인들이 서로 가교가 되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다른 분야, 다른 관점에 있는 것의 포용력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컨버전스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현장 포커스 시작합니다. 올여름은 집중호우가 잦고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의 식품 코너 등 여름철 식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식중독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여름철 식품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학교 급식소뿐 아니라 공공시설에서의 해충이나 세균으로 인한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물질을 바로 알고 예방하기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친환경을 모토로 해서 위생소독이나 방역소독, 그리고 해충방열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예방하고 제거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네, 대표님, 에코유 위생소독 시스템이란 어떤 건가요? 현재 전국에 3천 군데의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소독업체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해충들, 그러니까 바퀴벌레나 파리, 모기 등을 없애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에코유 위생소독 시스템은 보이는 해충,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해충 대책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오염된 공간, 전염병을 옮기는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모두 살균 소독하는 위생 소독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천연 해충 퇴치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품은 내추럴 바이오 인섹트라는 제품입니다. 들국화에서 추천한 피레트린이라는 천연물질을 함유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 공존하고 있는 파리와 모기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파리 모기 때문에 참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잡아도 들어오고 잡아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 제품은 약 15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분사되어 파리와 모기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이오 살충제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사람한테는 대단히 안전합니다. 그 안전성은 한국의 시약청에서 인증해준 마크를 가지고 있고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여기 시스템은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제조를 허가받아 유일하게 살충제를 제조하는 제약회사로 살충제와 해충퇴치제 및 소독살균제를 이용하여 모든 소독과 방역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위생 등급제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시설, 종사원의 위생상태, 그리고 식재료 관리까지, 예를 들면 테이블과 화장실 상태라든지 소독 여부 등 위생을 점검하여 그 위생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A위생등급 포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등급 포시제를 음식점 입구에 부착하여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에코유는 신라대학교 바이오식품위생학과와 위생, 환경, 바이오 분야의 MOU 산학협정체계를 통하였습니다. 해습, 그러니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한 위생등급평가를 모니터링하여 음식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관공서, 식품공장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에 위생컨설팅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썹 소독 매뉴얼에 의해 위생 작업을 시행하는데요. 주방에서 쓰는 칼이나 도마, 직원들의 손까지 ATP 위생 점검을 하여 세균의 수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과 소독 작업을 통해 멤버스 인증서를 부착하게 되며 인증서는 고객에게 위생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을 주게 됩니다. 네, 음식점을 예를 들자면
테이블 청결 상태, 종사원의 위생 점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해충 차단, 에어컨 및 정수기 위생 상태, 화장실과 조리실의 세균 검사 등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들의 깨끗함과 청결함을 모니터링해서 위생 소독을 하게 됩니다. 당사에서 정한 위생 등급 평가에서 A 위생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코유 인증서를 출입구 벽면에 부착하여 이 음식점은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충 소독뿐만 아니라 주방의 위생 상태, 화장실, 테이블, 심지어는 서빙하는 분들의 손에 있는 세균까지 위생 점검을 합니다. 에코유 A의 위생 등급 인증서는 우리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손님에게 알릴 수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곳은 연구를 통한 천연 해충 퇴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국화과의 여러 회사리 식물인 제충국이 천연 살충제의 원료인 피레트린이고 이것은 천연 약재로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곤충에 대하여 독성이 강하여 운동신경을 마비시키지만 온열동물에는 독성이 없어서 가정용 고급 살충제로 적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비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비누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정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그 효과가 더 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냥 보통 그냥 씻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30초간 정도는 씻어주되 손톱이라든지 아니면 손목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더 일반적으로 그 뭐 식중독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에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음식 먹는데 곰팡이 같은 거를 전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곰팡이는 독소 성분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식품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그걸 떼어내고 일반적으로 아까우니까 떼어놓고 먹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곰팡이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깊숙이 침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독소 성분들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여름은 해충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살충제의 안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친환경적 해충 퇴치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렇게 생활 공간에서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요즘 세균의 감염으로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이 눈에 보이는 해충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예방을 하고 또 건강뿐만이 아닌 이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곳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싱싱한 야채를 사려고 갔지만 시들어 있거나 모양이 이상해 구매를 망설여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덩달아 축 처진 채소를 밥상에 올려놓기도 망설여지는데요. 신선한 채소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 마트 탐방을 해야 하는 현실. 좋은 야채 선택이 좀 더 쉬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곳곳 신선한 오이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되돌아오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싱싱한 야채 고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채를 좀 더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육각오이캡으로 오이를 재배하는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992년 5월 1일 설립되어 친환경 휴먼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육각, 원형, 치청오이, 캡 등의 친환경 농자재가 있으며 그 외에 생활용품과 의료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육각오이캡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원형 오이캡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잠금장치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이 육각 오이캡은 한국국제규격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육각 오이캡 이외에 리빙카트나 안전모, 멀티바스켓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 있는 오이들은 모두 육각 오이캡에 씌어져 재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오이보다 곧고 싱싱해 보였는데요.
이 육각캡을 씌우면 농약 침투를 차단시키고 캡 안에서 오이의 생장이 완료되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오이와 캡 오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오이는 수확까지 그 시일이 오래 걸리나 캡 오이는 3, 4일 정도 시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오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출하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캡 오이는 23cm의 일정한 모양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아, 제가 듣기에는 원형 캡과 육각 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원형 캡은 가시가 없고 또 육각 캡은 가시가 살아있어서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원형 캡은 잠금장치가 잘 열리지 않아서 오이가 늙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육각해 보이는 수확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시방이 작고 이렇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캡은 모양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도마에서 이렇게 많이 굴러다니는 편이고 육각캡은 모양 자체가 육각이다 보니 도마에서 굴러다니지 않기 때문에 조리가 간편합니다. 어떤 원리로 재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캡은 오이가 꽃이 피고 진 다음에 대략 손가락 길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꽃을 따고 꽃이 안에 들어가면은 물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꽃을 띄고 그리고 캡을 이렇게 착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3일 정도 지나면은 캡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캡에서 자란 오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오이의 표면에 나 있는 가시처럼 캡에서 성장했으면서도 완벽한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일반 오이의 속의 시방의 형태입니다. 지금 육각 오이가 애오이로서의 특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곱고 싱싱한 육각캡을 씌운 오이는 각이 져있어 굴러가지 않아 조리할 때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가시가 살아있어 먹음직스럽고 더 아삭한 오이는 일반 오이 맛과 어떻게 다른지 시민들에게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요, 네. 육질이 약간 연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아삭거리는 맛이 있어요. 네. 네, 금방 맛보셨는데 지금 어떻게 맛이 다른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금방 풀리는 느낌. 이거는 씹을수록 금방 풀리는 게 아니라 좀 단단한 맛, 네, 그런 맛이, 네, 아삭한 맛, 그런 맛이 더 나요. 일반 오이랑 그 육각 오이 캡 오이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이게 더 단단해요. 육각 오이 특히 훨씬 더 단단하고 수분 양도 거의 뭐 비슷하고 이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저 약간 씁쓸하고 요건 좀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이게 더 아삭아삭한 여기 좀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저 약간 씁쓸하고 지금 맛보셨는데 맛이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더 연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아삭거리는 것 같네. 현재 배, 사과, 수박 캡의 지식재산권도 출원 중이며 농민분들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싱싱하고 고든 오이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 요즘 아삭하고 먹음직스러운 야채를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가져봤을 텐데요. 오이캡을 사용하여 재배하면 기존보다 자재값이 많이 나와 농민들의 구매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의 보조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농촌 생활의 여유로움은 물론 소비 생활의 질도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싱싱한 오이로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시가 국제화 도시를 앞두고 구 도심지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의 평택 당진항,
자동차 부두 건설공사 개발사업 추진에 한몫 거둔 중소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수출입 자동차와 중장비 차량 및 수출 중고자동차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자동차 전용 부두. 무역에 있어 꼭 필요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평택이 무역의 메카가 된다고 합니다. 2006년 2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에 따라 시작된 평택당진항 사업에서 지금 만나보실 종합건설업체가 맡은 곳은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 번호로 말하자면 평택당진항의 12번 구역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국가나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택지 사업이나 택지 조성공사나 그다음에 항만 매립공사 같은 데 투입해서요, 토사나 사석 그리고 또 골재 납품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산이나 뭐 강 같은 데나 바다 같은 데 이런 매립해야 될 곳에 가서 그 토사나 돌을 납품을 해가지고 그걸 평평하게 평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울퉁불퉁한 그다가는 공장을 짓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평평하게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해서 그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설회사입니다. 예. 이 기업이 맡은 평택 당진항 동부두 12번 선석은 포승면 원정리에 위치한 전면 해상인데요. 쉽게 말해 연면적 2, 3만 평의 갯벌을 매립하여 튼튼한 부두로 만든 것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평택항에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 국가산업단지에서 지금 토사 운반하고 또 사당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뭐 아직 작지만 뭐 토사 납품이나 뭐 사석 납품으로 해서 미비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 황해 경제 지역에서 이 당진이나 평택의 이 그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훌륭한 그 건설회사로 발돋움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평택 당진항은 앞으로 중국 교역기지 및 수도권과 중부권의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3대 국책 항만으로 성정, 항만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일조하기 위하여 이 작은 중소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부두 건설에 필요한 재반 현지 여건 및 현황 자료, 관련 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이 확보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질 좋은 토사하고 질 좋은 돌, 사석 같은 거를, 그 다음에 골재, 그런 것들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질 좋으면서도 또 단가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타기업과 다르게 좋은 자재와 그에 비해 낮은 단가로 시공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그룹 건설업계에서 이 중소기업과 함께 건설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장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또 원료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 돌 같은 경우도 원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죠. 솔직히 공사를 수주할 때는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공사가 많이 지금 뭐 진행됨으로 해서 장비나 뭐 원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상승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뭐 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절감을 밖에 살아남는 길은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택 당진항 자동차 부두 건설공사 개발 사업은 3대 국책 항만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중국 주요 항만과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산업 중심의 대규모 배후 산업 단지 조성으로 상당량의 항만 화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항만 부두 사업의 비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 이 서해안 벨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 중국과의 이제 교역량에 앞서서 교역량이 이제 많아짐으로 해서 이쪽 인프라가 많이 부축되는데 뭐 인구 밀도도 역시 많아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공사들이 또 많은 공사들이 이쪽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해 경제 자유 뭐 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역시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1979년 아산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시작으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평택 항만 사업은 2020년까지 시행될 당진 항만 배후단지 프로젝트입니다. 건설계 젊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서해안 항만공사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이 9번, 10번, 12번 선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10여 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더 많은 참여와 더 보람된 일을 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21세기 키워드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고 모든 영역을 보완하는 시큐어,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 산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포용력과 소통력이 있다면 여러분도 21세기 키워드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